리딩버디 1, 7-1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끊어읽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Do you get up early? 하고 있죠. Do you get up? Get up 하면 일어나는데, Do you get up? 하니까, 넌 일어나냐? 너 일어나니? Do you get up early? 일찍? 말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no I don't 아니야 이러고 있죠.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no I don't get up early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no I don't get up early 하면 나는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okay. get up 하면 일어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get이 하다시기 때문에 안에 알죠? 잘 알죠? 하다시 안에 do 숨어 있고 You get up 하면 너는 일어난다요. 누가? 네가 뭐 한다? 일어난다 이 말인데 이 속에 숨어있던 두 하다시 두가 get up이 get up의 뜻이 일어나다란 뜻이니까 get이 하다시고요. 하다시 속에 두가 숨어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두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묻는 말 Do you get up? 비교 You get up은 너는 일어난다. You get up은 너는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숨어있던 둘을 앞으로 보내서 Do you get up? 하면 너는 일어나니? Early까지 붙이면 너 일찍 일어나니? No, I don't. 아니야. 그 다음에 Does she wash her face? 그녀가 씻니? 그녀의 얼굴을 her 하면 그녀의이고요. face 하면 얼굴이죠. wash 하면 씻다라는 하다시인데 자, 이 경우에 she washes 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she washes 하면 그녀가 씻는다 이 뜻이죠. 그녀가 씻는다. wash가 씻다란 뜻이니까 하다시고요. 이 경우에는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그녀가 씻는다란 표현이니까 이 속에 이번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게 되고 그래서 washes 이렇게 됐죠. 그녀가 씻는다는 she washes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씻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does가 앞으로 나오고 여기 있던 s는 없어지죠. 그래서 또 she wash 하면 그녀가 씻니 씻는다가 그녀가 씻니 했고 her face 그녀의 얼굴 그러니까 또 she wash her face 그녀가 씻니 그녀가 세수하냐 이 말이죠. 그녀가 씻습니까 그녀의 얼굴을 그랬더니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wash her face겠죠. No, she doesn't wash her face. 아니야, 그녀는 씻지 않아, 그녀의 얼굴을. 아니야, 그녀 세수도 안 해. 그 다음에 does he get dressed? 오케이. 그래서 그는 옷을 차려 입니 말이죠. 오케이. get dressed 하면 옷을 차려 입다란 뜻이에요. 옷을 차려 입다. 옷을 차려 입다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get이 하다시죠. 녀석이 하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옷을 차려 입는다. 뭐, I get dressed. 이런 경우에는 do가 숨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뭐, 아니면 또, 네가 옷을 차려 입는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You get dressed. 이 속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모습이 바뀌지 않죠. 또 뭐, 그들이 옷을 차려입는다 이럴 때도 they get dressed.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he, she, it 중에 he가 있죠. he. 이거 잠깐만요. he. 그러니까 이 속에 does가 들어가게 되고, get dressed. 그래서 he gets dressed 하면 그가 옷을 차려입는다인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있던 does를 또 앞으로 보내면 여기에서는 없어지겠고, Does he get dressed가 되는 거죠. Does he get dressed? 그는 옷을 차려 입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옷을 차려 입지 않는데요, 또. 그러니까 No, he doesn't get dressed. 아니야, 그는 옷을 차려 입지 않아. 생략된 말이 이런 것들이 계속 생략됐네요. 계속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Do you get up early? 너 일찍 일어나니? No, I don't get up early. 아니야, 난 일찍 일어나지 않아. Don't 뒤에 하다시. 그다음에 Does she wash her face? 그녀는 씻니? 그녀의 얼굴을 했더니 No, she doesn't wash her face. 아니야, 그녀는 씻지 않아. 그녀의 얼굴을.
Does he get dressed? 그는 옷을 차려 입니? No, he doesn't get dressed. 아니야, 그는 옷을 차려 입지 않아. 그 다음에 Do they have breakfast? 뭐 have가 뜻이 가지다란 뜻도 있지만 여긴 breakfast, 아침 식사가 와있죠. breakfast가 아침 식사란 뜻이니까 그러면 have의 뜻은 가지다란 뜻보다는 먹다란 뜻으로 Do they have? 그들은 먹니? 아침 식사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먹는다 였으면 they have겠죠. they have 하면 누가? 그들이 뭐한다? 먹는다. have가 먹다라는 하다시고요. 근데 이번에는 he, she, it이 아니고 they니까 이 속에 두가 숨어있다가 묻고 싶, 웃는 말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안에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do they have 하면 그들이 먹니? 라는 묻는 말이 되겠죠. Do they have breakfast? 그들 아침 식사를 먹니? 했더니 안 먹나 봐요. 그래서 No, they don't have breakfast. 그래서 아니야, they don't have. Don't have 하면 먹지 않는다죠. 먹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Because today is Sunday.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oday is Sunday 하면 오늘은 일요일이다 이런 뜻이고요. today is Sunday는 오늘은 일요일이다 라는 말인데 그 앞에 because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야 말이죠. because today is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야. 일요일이니까 뭐 할 필요도 없고 get up early 할 필요도 없고 wash your face 할 필요도 없고 get dressed 할 필요도 없고 아직까지 늦잠 자면서 have breakfast 할 필요도 없단 얘기네요. 그 다음에 Sunday is our messy day. 일요일은 우리들이 엉망진창으로 있는 날이다. 뭐 제멋대로 하는 날이야. Sunday is our messy day. our 하면 우리들이 이런 뜻이죠. messy 하면 지저분한 뭐 엉망인 이런 뜻이에요. 우리 멋대로 있는 날이야. 이렇게 막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명이 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먼저 묻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묻는 문장,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많이 들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묻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비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하는 중이다. 나의 숙제를 숙제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I am doing 하면 나는 하는 중이다. My homework 이렇게 하면 나는 하는 중이다. 나의 숙제를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는 중이다. 나는 하는 중이다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두죠. 근데 하다시에다가 뭐 붙이면 ing를 붙이면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로 바뀐다 했죠. 하다였는데 하는 중인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어떤 시 앞에 지금처럼 비동사 붙이면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하는 그리고 하는 중이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I am doing이 나는 하는 중이다. My homework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묻고 답하기를 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물어볼까?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My homework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나와서 Are you? 하면 묻는 말 되겠죠. What are you doing? 하면 너는 무엇을 Are you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예, 그래서 요거 비교해 보면 나는 하는 중이다, I am doing. 그다음에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이 되고 있죠. be 동사가 있을 때는 be 동사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이게 나라는 말이 I가 you로 바뀌니까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you are고 you are doing 이었으면 너는 하는 중이던데 너는 하는 중이니 하려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서 are you doing? be 동사 있을 때 이렇게 be 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아이고야 잠깐만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했더니 나는 하는 중이다. My homework.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나의 숙제. My homework. 오케이. 또 비동사가 들어있는 묻고 답하는 거. 너 어떻니? 이라고 묻고 싶으면 안 부르는 표현이고 How are you? 하면 되겠죠. How are you? 너 어때? 그래서 are you? 했으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죠.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난 졸려. I am sleepy. 하면 되겠고요. Sleepy의 뜻은 졸린이라는 어떤 시니까. 그래서 how 어떤 이런 질문이죠. How가 어떤 이런 뜻이고 are you? 하니까 묻는 말이고 I am 하니까 대답하는 말이고 how에 대한 대답,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졸린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죠. 글씨가 너무 굵은데 조금 얇게 조금 얇아졌네. 오케이. 그다음에 또 묻고 답하기 그녀는 피곤하니? 이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tired란 단어를 알고 있고, tired의 뜻은 피곤, 아이고, 왜 이래. 피곤한이란 어떤 시죠? 자, 그러면 그녀가 피곤하다 먼저 만들어 보면, 그녀가 피곤하다는 she is tired죠. 그녀가 피곤하다. 이거는 그녀가 피곤하다예요.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이 녀석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Is she? 하면 되겠죠. Is she tired? 하고 물음표 붙이면 비동사 문장 중에서 묻는 말이 되겠죠. She i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Is she? Is she tired? 그녀가 피곤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그녀는 피곤해. Yes, she is tired. 이렇게 하면 되겠고 묻는 사람 말 속에 tired가 이미 있으니까 Yes, she is. 이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고요. Yes, she is tired. 이렇게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tired 어떤 시였죠? 어떤 피곤한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있으니까 피곤하다라는 뜻이 피곤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다 시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 그래서 누가 내가 언제? 라는 질문이죠. 언제? 일찍. 뭐 한다?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다라는 하다시가 있는지 생각해 봤더니 get up이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러면 누가다? 아이가 뭐 한다? get up 한다. 어찌? early 하게 일찍. I get up early 하면 내가 일찍 일어난다. 뜻이겠죠. 그러면 get up 이번에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get up이 일어나다는 하다시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가 들어있는 두 번째 그 중에서도 하다시 중에서도 I 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나 I니까 영어로 I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묻고 싶어. 그럼 너는 일찍 일어나니?라고 묻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이 속에 두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I는 뭐로 바뀝니까? 그렇죠. You로 바뀌겠죠. 그럼 넌 일찍 일어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get up earl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Do you get up early?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는 I get up인데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두 번째 배웠던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 더즈 중에서도 두죠 두 그래서 do you 하면 묻는 말이 되죠. Do you get up early?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요거 그녀는 그녀의 얼굴을 씻는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씻는다. 영어는 누가다 부분을 끊을기 이렇게 하면 누가 그녀가 얘는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뭐뭐 한다고 영어에서 표현할 때는 누가와 뭐뭐 한다를 붙여놓죠. 오케이. 그럼 그녀가 씻는다 she 씻다 wash인데 하다시고요. 그다음에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고 does가 숨어있고 washes 그다음에 her face 이렇게 표현하면 그녀가 세수한다, 얼굴을 씻는다라는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예를 가지고 묻는 말. 자, 이번에 묻는 말 만들 때는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she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녀가 세수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wash her fac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씻는다는 she washes 였어요. 씻다라는 wash 속에 두가 아니고 she가 하는 행동,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숨어 있어서 washes가 되고 묻고 싶으니까 숨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does she wash 했더니 그녀가 씻니 라는 표현이 됐죠. 그다음에 그는 옷을 차려 입는다, 옷을 차려 입다라는 하다시가 get dressed 였죠. get dressed 하면 옷을 차려 입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get이 하다시죠. get이 하다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옷을 차려 입는다 이런 거였으면 I get dressed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저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니까 he가 됐고 그럼 이 속에 하다시 get 속에 does가 들어가서 he gets dressed 이렇게 하면 그가 옷을 차려 입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는 말, 그는 옷을 차려 입니? 하고 싶으면 get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고 does he 원래 모습 get dressed? Does he get dressed? 그는 옷을 차려 입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먹는다 아침 식사를 그럼 누가 they가 뭐 한다 have 한다 무엇을 breakfast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누가다 they가 have 한다 예를 가지고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have breakfas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이 속에 have가 먹다라는 하다시고 지금은 he, she, it이 아니고 they죠. they나 I나 we죠. 뭐 나, 내가 먹는다 하면 이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먹는다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요. 그다음에 뭐 네가 먹는다 이러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든 he, she, it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do가 숨어 있고 do they have 하면 그들이 먹니?라고 묻는 말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배웠던 양념씨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로 했습니다. 양념씨. 자, 양념씨 종류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양념씨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의 뭐예요? can이죠, can. 뭐뭐 할수 있다, 양념은 can. 그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는 will이었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will. 그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은 should였죠, should.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는 뭐였어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된다는 may였죠, may. 예,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 배웠어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도 may였죠. 예, 그래서 양념들 쭉. 뭐뭐 할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해야만 한다, should. 해도 된다, may. 할지도 모른다, may. 자, 양념씨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올 수도 있는데 항상 양념씨 뒤에는 원래 형태, 그러니까 do가 들어있는 형태, 그 다음에 또는 am is are를 써야 할 상황이면 am is are가 아니고 be의 형태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수영한다. 누가? I가 뭐 한다? swim한다. 자, 이건 양념씨 들어있는 표현이 아니죠. I swim 하면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영한다예요. 자, 근데 여기다 양념을 좀 뿌려 보겠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용한다가 I swim이며 너는 수영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swim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 you sw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swim의 뜻은 수영하다라는 뜻의 하다시니까 여기에 이렇게 be 동사를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he, she, it이 아니니까 does를 쓸 필요도 없이 원래 형태 do를 쓰면 되겠죠. do you swim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예를 가지고 나는 수영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잠시만요. 나는 수영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양념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can sw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수영할 수 있다.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넌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줄바뀜이 돼 버리네. 별로 안 좋은데. 잠시만요. 네, 넌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swim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쓰는 게 아니고 양념이 앞으로 나갑니다. 얘가 you 앞으로 가서 can you swim, can you 뒤에 하나 씌우면 묻는 말 되겠죠. can you swim. 예, 그다음에 그녀가 수영한다면 she swims 해야 되겠죠. does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녀가 수영한다면 she swims. 예를 가지고 묻는 말, 그녀가 수영하니 하고 싶으면 이때는 Does she swi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묻는 말, She can swim. 자, 이거 swims 안 해야 돼요. 양념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보속대로 와야 된다 했으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녀는 수영할 수 있다는 그냥 She can swim이에요.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쓰고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여기 does가 들어있는 거 swims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She can swim. 근데 예를 가지고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can she swim 하면 됩니다. 양념이 앞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can swim이 양념시 하다시 덩어리니까 can만 앞으로 보내면 can she 하면 묻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아니에요 라는 문장. 이걸 거 보고 이번에는 아까는 묻는 문장은 부정 의문문이라고 했죠.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문장은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묻는 문장의 종류가 또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규칙이 다르듯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 부정문이라고 하는데요. 문장도 세 가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규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문장. 그래서 너는 슬프니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가 sad라는 단어를 쓰고 쓸 건데 sad는 슬프다라는 하다시가 아니고 슬픈이라는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 시 가지고 문장 할 때는 be 동사가 주로 쓰이니까 are you sad 하면 되겠죠. 너 슬프니? 하면 너 슬프니? are you sad?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난 슬프지 않고 난 행복해. 그러면 no, I am not sad. I am happ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m not 아니라고, 그러니까 I am sad 이렇게 만약에 했었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슬프지 않다라고 해야 되니까 not이 필요하고 be 동사 뒤에 not을 이렇게 쓰면 슬프지 않다, not sad 하면 슬프지 않은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be 동사로 아니라고 할땐 be 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돼요. am no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뭐 그녀는 우는 중이니 라는 표현. 그녀 울다가 있어요. 울다라는 하다시가 있는데 cry예요. cry의 뜻은 울다인데 얘를 우는 중이니라는 뜻으로 바꾸고 싶으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crying 되겠죠. 이러면 우는 중인이 된 거예요. 우는 중인. 우는 중인이란 말은 어떤 시니까 그래서 그녀가 우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is she crying be 동사 사용해서 그녀가 우는 중이니? Is she crying?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야, 그냥 울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No, she is not crying. 그렇죠? be 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된다 했고 그 다음에 is not 같은 경우에는 줄였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she isn't crying 이렇게 하면 우는 중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할 때, 비동사일 때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 뒤에 not 넣고 is not은 isn't. No, she isn't crying. 우는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she is crying이었으면 그녀가 우는 중이다죠. 근데 우는 중이 아니니까 she isn't crying 하면 우는 중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공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대요. 그러면 달려가다가 run이고 달려가는 중이는 running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니까 Are they running to the park?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run은 달리다인데 요거는 달리다인데 running 하니까 달리는 중인 이런 어떤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는 중이다. 만약에 묻는 말이 아니었다. 그들이 달려가는 중이다 했으면 they are running이죠. 근데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Are they running? 그러면 그들이 달려가는 중이니 공원으로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들은 공원으로 달려가는 중이 아니야 하고 있으면 No. They are not running to the park. 이러면 달려가는 중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are not도 줄여 쓸 수가 있는데 are not을 줄여 쓰면 aren't가 돼요. They aren't running. 그래서 이렇게 they are running 하면 그들은 달려가는 중이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달려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달려가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not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줄여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they aren't running 이런 식으로 달려가는 중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문장. 자, 아까 봤던 거죠? 너 일찍 일어나니 하고 싶으면 do you get up early? 이렇게 물으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럼 여기다 대고 나는 아니야, 나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일단 아니다, no. 그 다음에 나는 일어난다는 I get up이죠. 근데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 두죠. 두.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don't get up early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는 I get up이야, 그렇죠? I get up. 내가 일어난다. I get up. 근데 난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속에 이번에는 하다시 중에 두니까 두와 not을 합쳐서 don'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do not의 줄임말이에요. I do not get up. 근데 do not은 줄여서 don't가 되고 줄여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don't 뒤에 하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문장 볼까요? 자, 이거 아까 봤던 거죠. 그녀가 씻니, does she wash any 무엇을 her face를 does she wash her face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야, 씻지 않는다 하고 싶어. 그러면 no, she doesn't 아이고, 잠깐만요. doesn't wash her face 이렇게 하면 그녀가 씻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되겠죠. 자, 아까도 봤어요. 여기에 not을 빼면, 여기에서 not을 빼내면 뭐가 되느냐? washes가 되죠. 이렇게 하면 씻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녀가 씻는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씻지 않는다라는 말 하고 싶으니까 누가 다 속에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not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비동사가 있었으면, 뭐, she 같은 경우에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니까, 뭐, 여기다 난 너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이거는 비동사 표현이 아니고 하다시고 그 중에 does예요. 하다시 does니까 여기에 있던 does를 꺼내서 not이랑 합친 doesn't를 쓰고 뒤에 wash에 하다시, doesn't 뒤에 하다시를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옷을 잘 차려입니 하고 싶으면 아까도 봤듯이 does he
get dress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Does he get dressed? 그가 옷을 잘 차려 입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그는 옷을 차려 입지 않는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니까 No, he doesn't get dressed. 이렇게 하면 차려 입지 않는다가 된다고 했었죠. 만약에 차려 입는다 하고 싶었으면 get dressed 하면 차려 입는다인데 여기다가 누가다? 그가 뭐한다? 차려 입는다 이런 표현인데 이 속에 not을 넣고 싶으니까 여기 있던 does를 꺼내서 doesn't를 만들고 뒤에 doesn't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되겠죠. He doesn't get dressed. 그는 옷을 차려 입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니? Do they have? 였죠. have가 먹다라는 하다시였으니까 Do they have breakfast?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습니까? 라고 묻는 말인데 여기다 대고 아니야 아침 식사 먹지 않아 하고 싶으면 No, they don't have breakfast.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들이 먹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they have 인데 they have 그들이 먹는다 아침 이거는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는다는 표현이죠. 근데 먹지 않는다 하려니까 누가 다 속에 not을 넣어야 되고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여기다가 don't they don't have 하면 먹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념치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아니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니 이런 표현 해보자 라는 얘기인데요. 줄 바뀌면 불편하니까. 자, 그래서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니 라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다 부터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묻는 말 만들 거야. 그래서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은 You will get up early 이렇게 하면 너는 누가다 네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양념씨 미래에 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미래에 할 일이니까 양념씨 will을 써야 되고요.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 였죠.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를 지금 뭐뭐 할 것이니 라고 묻는 말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묻는 말 만들기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쓴 you will get up early는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다 예요 이건 물음표 안 붙였죠. 근데 얘를 가지고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니 라고 묻고 싶다 그러면 양념을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 일찍 일어날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Will you get up early? 하면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니 양념씨가 있을 때 양념씨가 하다시 앞에 있던 하다시 앞에 하다시 앞에 있던 양념이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will you get up 하면 이제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거죠. 너 일찍 일어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아니야 나 일찍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일단 no 한 다음에 I will not 양념씨 뒤에다 not을 넣으면 돼요. will not get up early 하면 일찍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will not은 줄였을 수도 있어요. 또 will not을 줄였으면 won't I won't get up early. 예, 그래서 I will not get up early 해도 되고요. 줄여서 I won't get up early 이렇게 하면 뭐뭐 양념치 뒤에 not을 집어넣었어. 그렇죠? 양념치 뒤에 will 뒤에 not을 넣었어. 아니다 라고 부정문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다가 된 거죠. get up 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어야만 합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양념 should를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먼저 선생님이 지금부터 쓸 문장은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어야만 한다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예,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어야만 한다는 말은 누가? They가 should have breakfast 이렇게 하면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어야만 한다라는 말이에요. They should have 누가? 그들이 should have 먹어야만 한다.
자, 그럼 내가 묻는 말을 필요한 거니까 양념실을 앞으로 보냅니다. 그럼 그들은 먹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Should they have breakfast? 하고 물음표 해주면 되겠죠. Should they have? 그래서 they should have는 They should have는 먹어야만 한단데 묻고 싶으니까 Should they have? 하고 물음표 하면 먹어야만 하니? 라는 묻는 말이 되었네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야 그들은 아침 먹어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먹어서는 안 돼. 하고 싶으면 No, they should not have breakfast. 이렇게 하면 돼. 양념실 위에 not을 양념실 should 뒤에 not을 넣으면 되고 또 이것도 줄였을 수가 있어요. shouldn't 이렇게 they shouldn't have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부정문이라는 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묻고 답하기 연습. Because today is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렇죠? 예, 그러면 자, 본문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묻는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뭐라고 물었길래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었을 수 있겠죠. "왜 너는 일찍 일어나지 않니?" 그랬더니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야." 그랬습니까? 그럼 "왜 너는 일찍 일어나지 않니?" 라고 묻고 싶다면 자, "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고요. "why"였죠. 그 다음에 "why don't you get up early?"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Why don't you get up?" 왜 일찍 일어나지 않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 "Why don't you get up early?" 라고 물어봤더니 "왜 너는 일찍 일어나지 않..." 아이고야 "왜 너는 일찍 일어나지 않니? Why don't you get up earl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today is Sunday."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아이고야 Because today is Sunday이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n't you get up early?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today is Sunday. 또는 뭐 그는 왜 옷을 차려입지 않니?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he니까 why doesn't he 그 다음에 옷 차려입다 get dressed why doesn't he get dressed 왜 옷을 차려입지 않니 그 다음에 뭐왜 그녀는 세수하지 않니 why doesn't she 세수하다 wash her face 이건 또왜 세수하지 않니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because today is Sunday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today Sunday is our messy day. 일요일은 우리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는 날이야. 이런 말이고요. 일요일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질문은 이렇게 물었겠죠? 무슨 요일이 너희들 엉망진창 대충대충 하는 날이니? 라고 묻고 싶었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은 무슨 요일이 영어로 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슨 요일은 영어로 바로 이렇게 What day is 너희들의 your messy day? 그래서 What day is your messy day? 무슨 요일이 너희들 엉망인 날이야? What day is your mess day? 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Sunday is our messy day. What day is your messy day? What day is your messy day? Sunday is our messy day. 묻고 답하기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쭉 필기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 설명한 것 중에서 처음 알게 된 것들 필기하시고요. 자, 문제 풀이 쭉 연결시키네요. 와우, 이런 게 바로 메시죠, 메시. 메시. 비그림이랑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Get up, get up, get up, get up. 이 친구 get up 하고 있네요. Get up, A네요. Wash. 이 친구 C, 이 친구 wash 하고 있네요. 씻다. 그러고요. Wash. 그다음에 have breakfast. 아침 먹는 거죠? 이 친구 have breakfast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자꾸 쓴 버릇을 들이는 게 좋아요. 이죠. 그다음에 get dressed. 옷 차려입자. 이 친구죠? D. 여기다가 get dressed. 친구네요. Get dressed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Our messy day죠. 우리들이 대충대충 엉망으로 지내는 날. 이래 Our 시간 써주네. 잠시만요. Our messy day. 그 다음에 They don't do. 안 한다라는 얘기네요. 하다라는 말 앞에 don't가 있으니까 they don't do 안 한다 anything 어떤 것이 말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 They don't do anything because today is Sunday. 그렇죠? Because today is Sunday. 오늘이 뭐기 때문에 Sunday이기 때문에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이라 했죠. Today is Sunday는 오늘은 일요일이다인데 because부터 쓰니까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they don't do anything 아무 일도 안 해요. 오케이. 그다음에 in the future, 아,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a boy is sleeping 남자아이가 자는 중이다. 맞는지 그림 보면 되겠네요. 남자아이 아닌 것 같은데 여자아이 같은데 맞습니까? A girl is combing her hair. 여자아이가 머리를 빗고 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품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남자아이 맞나 봐요. 여자아이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답이 될 만한 것은 In the picture, a boy is sleeping. 남자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 이게 제일 잘 어울리겠네요. 여기는 combing her hair. comb 하면 머리를 빗단대요. 머리 빗는 애는 없어요, 전부. 머리 빗기는 뭘 머리 빗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사진 필기 꼼꼼하게 하시고요. 틀린 거 있으면 틀린 이유도 쓰시고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